지난 19일 양평종합훈련장에서 발사된 미사일 한 발이 인근 민가 사이 논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이 즉각 판을 수거했지만 사고 지점과 민가가 1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양평종합훈련장에서는 DX코리아 방산 전시회의 일환으로 육군이 해외 참관단을 초청한 화력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발사한 중거리 유도 무기인 현궁 한 발이 인근 용천리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비가 내렸고 수확이 끝난 논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적지 않습니다. 난 지금도 이 생각하면 가슴이 워낙 소리가 요란해갖고 쓰레빠빠라 논두렁을 뛰어 올라왔어요. 뛰어 올라오니까 연기가 의원들이 또 군수하고 국회의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양평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2020년 군부대 통합과 재배치로 대부분 빠져나간 상황. 하지만 사격 훈련만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오발, 피탄 사고로 생존권에 대한 위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탱크가 시내를 이동하고 직접 와서 여기서 포사격하고 이러는 거는 군민이 이곳에 사는 동안 건강권, 환경권, 이런 거 생존권, 이런 거 충돌이 되잖아요.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당 사격장이 용천리, 신해리, 덕평리 등 주거 밀집 지역에 걸쳐 있어 소음과 진동 피해에 오발 사고까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곳 용천리는 지금 보시는 군 사격장 표적지가 지근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따라서 군이 사격하는 과정에서 오발이나 조작 누습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과 시민단체, 군민들은 양평종합훈련장의 폐쇄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